가정에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형제 한 사람만 있다면, 믿음의 자매 한 사람만 있다면, 믿음의 자식 한 사람만 있다면, 믿음의 부모 한 분만 계시다면 이 어려운 난관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고난, 역경, 징계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됐어요. 저도 징계 받았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또 응징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큰 발견을 하나 하게 되겠죠.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된 십자가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가, 그 낮아지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비가 없어서 변변한 식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어졌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빚을 지게 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옆에 있는 제가 해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격려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 이분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죠.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집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이제 뭐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집을, 그것도 뭐 담보로 해서 돈을 좀 쓰셨는데 어쨌든 그런 사연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했는데 아들과 대화하던 중에 자기가 이제 어려워져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또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 얘기를 아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신용불량자가 돼서 참 미안하다, 아빠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뭔가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아빠는 그렇게 하고 싶다, 기도할게,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려요. 20대 초반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뭐 다른 아빠를 둔 아들 같으면 아마 그랬겠죠. 아빠 그 나이 먹고 뭐예요? 아빠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아요? 아빠 인생 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며? 뭐 이러면서 아들이 참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은, 잘 자란 아들은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아빠는 그 길을 묵묵히 견디고 갔으면 좋겠어. 전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잘 자란 아들이라고 믿음이 좋아요 하는데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아빠 여러분, 믿음의 아들의 한마디가 아빠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이 아들이 한마디에 아빠가 살아나서 더욱 힘을 얻고 이제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제 밑바닥까지 왔는데 이제 도약의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지만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 또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을 목로와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이 아버지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살고 있사오니 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대에 또 진리를 듣지 않는 시대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또 보내주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간이 오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2의 대한민국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자리를 관통하여 이 세상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 있는 가정은 반드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